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NBA 선수풀이 넓어 언제나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NBA 선수가 단 한 명만 있거나 아예 없는 팀들도 있는데요. 능력이 좋은 한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농구에선 그 선수 혼자 북치고 장구 쳐야 할 때가 많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FIBA 월드컵에서 팀 전체를 혼자서 멱살 잡고 캐리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7명의 선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야말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하는 남자, 바로 슬로베니아의 루카 돈치치인데요. 최근 월드컵 데뷔 친선 경기에서도 혼자 상대팀을 찍어 누르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특히 일본과의 경기에선 집에서 쉬다가 잠깐 동네 마실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수비진을 요리하는 그 모습은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2017 유로바스켓에서 당시 팀의 에이스였던 고란 드라기치와 함께 조국인 슬로베니아에 금메달을 남겨다줬던 경험이 있는 돈치치는 FIBA 월드컵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선 아쉽게 4위를 차지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었죠. 그래도 당시 6경기 평균 23.8득점, 9.7리바운드, 9.5어시스트, 1.2스틸, 1블록의 전천후 활약을 펼친 돈치치가 만들어냈던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 독하게 체중 감량까지 하며 맞이한 자신의 첫 FIBA 월드컵에서 돈치치는 과연 슬로베니아를 어디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11년 만에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팀으로 합류해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 늑대군단 에이스 칼 앤서니 타운스인데요. 그는 원래 미국 뉴저지 출신이지만 자신의 어머니 재클린 크루즈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 2012년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나라들이 모여 경쟁하는 센트로 바스켓에 타운스는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로 참가해 6전 전승을 거두며 금메달까지 거머쥔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타운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그가 굉장히 다재다능하다는 점입니다. 커리어 평균 3점슛 성공률이 39.5%에 육박할 만큼 외곽 슛에 일가견이 있는 빅맨이며, 2m11cm라는 큰 신장에 비해 주력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돌파나 속공 참여에도 능하죠. 그리고 커리어 초반보다 눈에 띄게 좋아진 코트 비전 덕분에 최근 4시즌 중 3시즌은 4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NBA 선수들이 즐비한 캐나다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승리를 따내며 월드컵에서의 기대감을 한층 더 증폭시키게 되었는데요. 타운스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버스기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은 이번 월드컵에 군인 신분으로 참가하는 핀란드의 라우리 마카넨입니다. 그는 원래 핀란드의 레리 버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슛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들쭉날쭉한 야투율로 인해 평범한 선수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에서 유타로 팀으로 옮긴 뒤 슛에서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보였고, 21-22 시즌보다 평균 득점을 무려 10점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명실상부 유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하며 생애 첫 올스타 선정과 함께 기량 발전상까지 수상해버린 마카넨. 그의 이번 월드컵이 상당히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대표팀에서는 팀의 주포로서 항상 기복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 유로바스켓 크로아티아와의 16강전에선 무려 43득점을 폭발시키며 팀을 8강까지 견인했던 좋은 기억도 있죠.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라우리 마카넨이 핀란드, 여러분들도 함께 주목해보시죠. 다음은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6개의 아시아 팀 중 하나인 필리핀의 에이스이자 필리핀 조던으로 불리는 조던 클락슨입니다. 필리핀 출신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줄곧 필리핀 대표팀으로 뛰고 싶어했던 클락슨은 이런저런 자격 문제로 걸림돌이 많았지만 결국 귀화에 성공했고, 2018년 중국과의 데뷔전을 시작으로 대표팀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21 시즌 NBA 식스맨 상을 수상할 정도로 폭발적인 득점력에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클락슨은 레이커스 시절 이후 6년 만에 주전 라인업으로 복귀한 지난 22-23 시즌 커리어 처음 평균 20득점을 넘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으며, 대표팀에서도 역시나 20득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선수죠. 이번 월드컵에서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조라 칼 앤서니 타운스와 버스기사 매치업을 펼칠 예정인데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다음은 리투아니아의 기둥 요나스 발렌슈나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묵직한 실력을 인정받아 20살이었던 2012 런던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6 리우 올림픽에도 참가했었고,
피바 월드컵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 참가한 바 있는데요. 발렌슈나스는 멤피스로 팀을 옮긴 18-19 시즌부터 NBA를 대표하는 더블 더블 머신 중 한 명이었고, 토론토 시절에는 3점 슛을 거의 던지지 않는 빅맨이었지만 차츰 NBA 트렌드에 맞게 비거리를 늘리며 이젠 한 시즌엔 3점 슛 100개 이상을 던지는 선수로 변모했죠.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선 트윈타워와 함께했던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부상 회복을 이유로 불참하게 되면서 혼자 외롭게 페인트존을 지켜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9 피바 월드컵에선 2라운드에서 3위를 차지하며 토너먼트 진출에는 실패했던 리투아니아를 발렌슈나스 홀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되네요. 다음은 부추김치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몬테네그로의 니콜라 부체비치입니다. 그는 2019 피바 월드컵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며 NBA에서는 이미 12년 경력의 베테랑 선수죠. 놀랍게도 NBA에서 루키 시즌 포함 3 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더블더블을 달성한 더블더블 머신인 부체비치는 커리어 평균 34.8%의 3점슛 성공률을 자랑할 정도로 꽤나 안정적인 외곽슛을 겸비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비록 2019 피바 월드컵 때 5전 1승 4패를 기록하며 32개 팀 중 25위에 그쳤던 몬테네그로였지만 부체비치의 활약은 4경기 꾸준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묵묵히 골밑과 외곽을 넘나들며 조금 더 나은 성적으로 몬테네그로를 이끌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선수는 이름과 성이 거의 비슷한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입니다. 2023 파이널 MVP를 수상한 니콜라 요키치가 휴식을 이유로 이번 월드컵 불참을 선언하면서 캡틴 보그다노비치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지고 말았는데요. 2014 피바 월드컵과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경험, 그리고 2019 피바 월드컵에도 참가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인 보그다노비치가 커리어 세 번째 농구 월드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수단, 중국,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조인 1라운드 조별 경기는 아무래도 무난히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요키치의 부재가 상당히 뼈아프기 때문에 2라운드를 넘어 토너먼트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과연 보그다노비치는 세르비아의 명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2023 피바 월드컵 때 혼자서 북치고 장구쳐야 하는 NBA 선수들 7인을 알아봤는데요. 농구팬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미친 캐리력을 보여줄지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